환자가 보이니까 다행히 뭐 다친 데 없이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서. 그 전날 비가 왔었어요. 그래서 도로가 좀 젖어 있었는데 블랙 아이스가 생겼을 거라고 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넘어지면서 구조대원 8분이 병원 실려 갔고요. 한 분은 이제 허리를 다쳤고 또 한 분은 이빨이 다 깨진 상태예요. 출발하는 동시에 이게 딱 껴는 거예요. 경황이 없으니까 차 넘버도 못 보고 저는 그 차가 쓸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린 상태니까 저는 참 억울하고. 제가 상가에 볼일을 보려고 갔다가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블랙박스 영상을 뒤져봤죠. 뒤져봤는데 입어보고 뭐 그렇게 하시느라 깜빡하고 뭐 가신 것 같아요.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.